웹툰 작가 전선욱이 탈세 혐의를 일부 인정한 아내 야옹이 작가를 감쌌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국세청은 유튜버, 웹툰 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웹툰 작가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쓰고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였으며 실제 일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라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었죠. 이에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했던 야옹이 작가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웹툰 작가로 지목되었었는데요. 이에 야옹이 작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죠. 야옹이 작가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 11월 16일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제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제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고개 숙였는데요. 이에 야옹이 작가의 남편이자 웹툰 프리드로우의 작가 전선욱은 지난 11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과장되거나 오해가 될 만한 기사까지 퍼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속상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본 나영이는 절대로 개인 혼자 배부르려고 한 적 없다. 저희 부부 둘 다 아무것도 모르고 만화만 그려온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런 아내 감싸기는 대중 들의 반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네티즌들은 베푼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맞지. 세금 얘기 중인데 무슨 소리지? 달라는 대로 세금 다 내는 직장인들 억울해서 살겠냐? 그냥 말을 마세요. 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선욱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전선욱은 여론의 문매를 막고 해당 댓글을 삭제하며 입장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현재 논란 중인 야옹이 작가 탈세 논란에 남편 전선욱 작가까지 비난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